수증기, 김, 따뜻한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나는 거 하나 만들고요. 이 노트북 디스플레이 창에다가 사진 한 장을 랩핑해 보겠습니다.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요. 빈 레이어를 만드시고, 빈 레이어를 만드시고, 이쁘게, 예, 브러시로 조금, 들이시고요. 이쁘게 김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요. 저기에서는 조금 타고. 그러고 나서 필터에 가셔서 흐림효과 갤러리의 경로 흐림효과요. 여기 보시면은 필드효과 있고 경로 있죠. 여기가 이거를 보면 레이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걸로 하자. 갑자기 노트북이 이상해졌어요. 좀 더 시간 느끼네요. 이거 갖다 대면은 마우스가 편해요. 엔터를 치세요. 이거 클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니네. 네, 만들어졌죠? 이쁘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에다가 사진을 한 장 넣어보겠습니다. 노트북 이상해졌네. 이쪽에다 넣으시고 그냥 컨트롤 E에서 합쳐볼게요. 컨트롤 A, 컨트롤 C, 필터에 소실점. 컨트롤 V, 컨트롤 T에서요. 네, 확인. 컵잔에 김이 나는 거하고 노트북 안에 사진을 매핑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